왕국행 특급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오, 손님! 티켓을 보여주시겠으니... 당신은 린저 쿠키? 좋은 저녁이에요. 저를 아시는 분요? 오, 당연하죠. 린저 쿠키의 추리 소설 미스 와플 탐정 시리즈는 저도 다 모은다고요. 신간도 기다리고 있어요. 고마워요. 열심히 작업 중이랍니다. 오, 티켓도 확인했어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메리 크리스마스. 너는... 크렘브릴레 맛 쿠키? 오, 린저 쿠키. 볼 일이 남으셨나요? 얼른 기차에 타세요. 곧 출발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오, 손님! 얼른 오세요. 왕국으로 가시나요? 티켓을 보여주세요. 여기. 오, 확인했어요. 손님이 이 열차의 마지막 손님이에요. 오, 이제 출발합니다. 문을 닫아주세요. 탕탕! 저희 크리스마스 특급 열차에 타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고. 저는 이 열차를 책임지는 로얄 콤젤리 차장입니다고. 저희 열차는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운영하는 특별한 열차입니다고. 왕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잔뜩 느껴보세요고.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차창 밖에 펼쳐진 설움과 함께 화려한 크리스마스 파티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고. 와, 이렇게 멋진 열차에 타게 되다니 기뻐요. 열차 전체가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나네. 왕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더 특별해지는 것 같아. 곳곳의 겨울 축제들을 둘러볼 수 있었던 좋은 여행이었어요. 하지만 크리스마스에는 역시 집으로 돌아가 다 함께 보내야죠. 저희 열차가 자랑하는 최고급 시설과 객실을 소개하겠습니다고. 먼저 연회장입니다고. 홀에는 고급 피아노도 있습니다고. 피아니스트인 크렘브릴레 맛 쿠키가 애용해주시면 좋겠어요고. 피아니스트 쿠키? 그런 녀석이 있다는 건 처음 듣는데. 혹시 저희를 위해서 연주해 주실 수도 있나요? 왕국에서 있을 크리스마스 연주회 연습 때문에 바빠. 아, 리허설 때 들으러 오는 건 괜찮아. 자, 다음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정말 예쁘죠, 곰? 바로 로비칸입니다고. 정말 크고 멋져요. 장식들이 반짝반짝 빛나요. 오늘 자정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념해서 아주 화려하고 특별한 트리 점등식도 열리니 많이 모르세요, 곰. 포도 주스를 마시면서 구경하기 좋겠는데. 다음은 호텔 셰프 출신의 셰프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레스토랑 칸. 식사 외에도 출출하거나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들러주세요, 곰. 창밖을 보면서 즐기는 만찬이라 낭만적이겠어요. 기대되네요. 그리고 이 열차의 하이라이트죠, 곰. 한 쿠키당 하나씩 쓸 수 있는 최고급 객실입니다, 곰.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초호화 객실. 내 트렌치 코트가 구겨지지 않게 걸어둘 공간도 있군. 꽤 괜찮은데? 선배, 저희는 여행을 온 게 아니라 일하러 가는 중이라고요. 하지만 열차가 정말 호화롭긴 하네요. 보자, 객실 리스트가 여기 있군요, 곰. 자, 쿠키마다 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곰. 그리고 곧 저녁 만찬이 있으니 승객분들께선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고. 민족 쿠키도 오셨군요, 곰. 여기 의자를 빼드릴게요, 곰. 앉으세요, 곰. 고마워요. 제가 마지막인가요? 아직 안 오신 손님들이 저기 오시는군요, 곰. 아까 짐을 옮기면서 봤는데 엄청 좋은 포도주스 향이 나던데? 허, 눈썰미가 좋군. 소다제도의 햇볕에 오랫동안 말린 포도로 만든 고급 포도주스라네. 맛을 보면 참 좋을 텐데. 이건 왕국의 노움들에게 줄 선물이니까 눈독 들이지 말게. 마지막 손님들까지 오셨으니 서로 인사를 나눠봐요, 곰. 배고파서 반죽이 홀쭉해졌는데 인사를 무슨 인사? 그리고 이 초코크림 늑대 망치맨을 모르는 쿠키는 업! 잘쎄, 너에 대해선 꽤 소문이 요란하던데 들은 적 있지? 왜 다 그 이름으로 부르는 거야? 응? 그러는 넌 누구냐? 처음 보는 녀석이군. 일 때문에 왕국을 자주 비웠으니까. 난 체다 치즈마 쿠키. 옆에 이 녀석은 내 골칫덩어리 후배지. 골칫덩어리라니요? 저만큼 착하고 성실한 후배가 어디 있다고요, 선배? 두 분도 왕국의 크리스마스 축제에 가시나요? 왕국에선 크리스마스부터 연말 내내 즐거운 파티가 열리죠. 저희는 왕국에서 다른 열차로 갈아타야 해요. 다른 곳에 볼 일이... 거기까지만 말하자고, 마카로니 쿠키. 비밀이 많은 친구들이구나. 나와 천사마 쿠키는 오늘 밤에 있을 트리 점등식도 기대하고 있어. 저보다도 훨씬 큰 트리. 꼭대기 높이까지 날아서 저 커다란 별을 만져보고 싶어요. 크리스마스엔 모두가 들뜨는 법이지. 나도 얼른 쿠키들, 노움, 케이크 들기들한테 선물을 나눠주고 싶다네. 저런, 크리스마스에도 일하는구나. 그래도 산타 노움이 있어서 크리스마스가 더 행복할 거야. 그렇고 말고, 이 캔디 스틱이 낡아서 반질반질해질 때까지 함께 열심히 돌아다녔지. 좋은 선물을 구하고 나눠주느라 말이네. 그러고 보니 손잡이 부분이 살짝 하얗게 바랬어요. 산타 노움이 된 후로 늘 갖고 다니던 캔디 스틱이라네. 바꿀 때가 된 것 같긴 하지만 아직은 쓸만하지. 산타 노움은 정말 자신의 일을 좋아하는구나. 멋지다. 호호, 그래도 나만 일하는 건 아니라네. 자네도 연주회가 있지? 그랜브릴레마 쿠키? 맞아. 크리스마스 기념 연주회가 왕국에 있어. 쿠키들이 많이 보러 올 텐데 긴장되진 않나요? 아니, 긴장을 유지하는 편이 더 좋아. 별로 풀어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고. 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추위가 풀릴 만한 걸로요. 물론입니다, 곰. 민족 쿠키도 축제에 오시는 건가요, 곰? 아니면 혹시 새로운 소설의 자료 조사? 그런 것도 있고. 지난번 선상위의 트릭도 환상적이었답니다, 곰. 이번에는 어디서 무슨 사건을 쓸지 궁금합니다, 곰. 신간에 대해서 힌트를 살짝 주세요, 곰. 그건 좀... 발간일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로얄 곰젤리 차장, 린저 쿠키의 엄청난 팬이네요. 재밌잖아. 나도 린저 쿠키의 미스 와플 시리즈는 챙겨본다고. 흥! 그래도 진짜 현장과는 비교가 안 되죠. 크렘브릴레마 쿠키, 어디가? 이제 곧 저녁 식사가 시작되는데. 연주의 얘기가 나와서 연습을 더 해야 될 것 같아. 저녁은 따로 먹을게. 그럼.
먹으면 원래만큼도 못 날겠어요. 아, 정말 만족스러운 식사였어요. 셰프 쿠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디저트로 나온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꼭 드셔야 합니다고. 참, 아까 잠깐 주방에서 오늘 만찬을 기념하는 스파클링 주스를 만들었답니다. 혹시 맛보시겠어요? 정말 고마워. 스파클링 맛 쿠키의 주스는 믿고 마실 수 있지. 오, 나는 괜찮네. 케이크만 갖고 이만 방으로 돌아가지. 아, 그렇군요. 식당에서 더 있고 싶었는데 원고가 신경 쓰여서 집중이 잘 안 됐어. 이미 초고는 완성했고 편집자 쿠키도 마음에 들어 했지만 더 새롭고 재밌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 신선하고 색다른 뭔가를. 어라? 그러고 보니 지금 쓰고 있는 소설과 여기 배경이 꽤 비슷하네. 연말이고 열차 아니고. 누구세요? 나야. 나가 누구신데요? 크렘브릴레 맛 쿠키라고. 아, 너였구나. 하도 오랜만이라 목소리를 까먹었지 뭐야. 다른 쿠키도 아니고 네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일로 왔어? 다른 게 아니라 방을 좀 바꿀 수 있... 아니야, 못 들은 걸로 해. 찰스 때문에 시끄러워서 방을 바꿔달라고 온 거지? 맞아.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예민해져서. 로얄 곰젤리 차장에게 부탁해도 됐을 텐데. 연주회를 앞두고 너무 예민하게 굴고 싶지 않거든. 다른 쿠키들한테. 뭐 그런 거라면 지금 우리끼리 바꾸면 되겠다. 아직 짐도 다 안 풀어서 금방 옮길 수 있어. 고마워, 렌저 쿠키. 됐다. 열차 객실은 다 비슷하게 생겼네. 도와줘서 고마워. 좋은 밤 보내. 방을 좀 둘러볼까? 짐을 옮겼더니 목이 좀 마르네. 원고 작업을 하기 전에 주스를 더 받아와야겠어. 린저 쿠키, 마침 잘 왔어. 카드 게임 같이 할래? 원고를 써야 하긴 한데 한 게임 정도는 같이 해볼까요? 린저 쿠키는 추리 소설가여서일까요? 왠지 우리의 표정을 다 읽고 패를 맞출 것 같은데요? 게임은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찰스! 찰스도 같이 하면 재밌을 거야. 난 지금 바빠.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끼리 놀라고! 뭘 하는 걸까요? 몸을 웅크리고 뭔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새 판 시작하기 전에 보드 주스 한 잔 더. 나는 아니라네. 밖에서 큰 소리가 나네요. 무슨 일일까요? 크렘브릴레 맛 쿠키와 산타 노움이네. 무슨 일이야? 그게 왕국에서 연주할 곡의 악보가 사라졌어. 잠깐 연회장에 다녀온 사이에. 그런데 산타 노움이 내 방 근처를 기웃거리고 있어서. 나는 정말 아니라네. 내가 악보를 왜 훔치겠나. 그럼 왜 내 방 근처에 있었던 거야? 그건 길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좁은 복도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일단 산타노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손에 아무것도 없는걸요? 어디 두고 온 건 아닐까? 내가 악보를 아무데나 두고 다닐 리가... 다시 찾아봐야겠어. 소란을 일으켜서 미안. 크렘브릴레 마쿠키의 표정이 무척 안 좋아요. 다시 찾아봐도 없으면 로얄곰 젤리 차장에게 말해서 다 같이 찾아볼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길래 다들 복도에 나와 계십니까, 곰? 로얄곰 젤리 차장, 뛰어온 거야? 땀을 많이 흘리고 있네. 크리스마스 트리 첨동식 준비로 바쁘군요, 곰. 차장이 시작되니 다들 꼭 보러 와주세요, 곰. 무려 한 시간 동안 진행된답니다, 곰. 나와 천사마 쿠키는 식당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보려고. 어때? 그때까지 같이 카드 게임 할래? 그러고 싶지만 아무래도 원고가 신경 쓰여서 들어가 볼게요. 트리 구경 잘하세요. 모두가 잠든 평화로운 밤. 어둠 속 열차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발소리마저 삼킬 듯이 부드러운 양털 카펫 위로 천천히 그림자가 늘어졌다. 명탐정 와플양은 후에 회고했다. 열차를 뒤덮은 짙은 어둠은 바로 무시무시한 범죄의 또 다른 냄새였다는 것을. 모든 진실을 숨긴 완벽하고 잔혹한 속임수와의 싸움이 시작된다. 안 돼. 잠깐만 기다려! 꿈이었구나. 잠들기 직전까지 원고 생각을 했더니 소설 도입부를 꿈으로 꿨나 봐. 도입부에 쓴 문장들은 꽤 잘 쓰여져서 나도 마음에 들어. 끔찍한 사건의 소리로 이어지는 다음 장면도 말이지. 특히 현실이 소설 속과 비슷해서 그런 꿈을 꾼 건가? 여기도 크리스마스를 향해 달리는 열차 아니고 작고 순수한 쿠키, 평화롭고 상냥한 시인, 주스바 주인, 한량, 덩치가 크고 괴팍한 건달, 선물을 준비하는 산타, 피아니스트,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상한 쿠키들과 주인공인 탐정 쿠키. 흔하지만 꽤 비슷한 설정이네. 이러다 정말 소설처럼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 설마... 잠결에 이런 수리를 다 하는구나. 다시 잠이나 자야겠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곰. 저희 열차가 자랑하는 맛있고 풍성한 아침 식사를 드실 시간입니다, 곰. 로얄곰 젤리 차장, 뭔가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곰.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코스의 말 짧게 닦았지요, 곰? 아, 정말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곰. 일단 웰컴 드링크를 드릴게요, 곰. 아침을 더욱 향기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곰. 이 향은? 홍차! 제법인걸? 그런데 좀 단데? 뭐, 그런대로 맛이 있지만 말이야! 밤새 서류를 봤더니 눈이 뻐근하군. 나도 한 잔 부탁하지. 뭐라고요? 선배는 제가 있는 걸 눈 감고 듣기만 하셨잖아요. 크렘브릴레 맛 쿠키와 산타몽이 보이지 않는군요, 고.
자고 있나 보지. 그냥 빼고 먹자. 하지만 식사는 다 같이 할 때 가장 즐거운 걸요. 제가 깨울게요, 곰. 크렘브렐레 맛 쿠키의 방은 여기. 크렘브렐레 맛 쿠키, 일어나셨습니까, 곰? 난 여기 있어. 어, 방에 계신 게 아니군요, 곰. 크렘브렐레 맛 쿠키, 반죽이 새하얗게 질린 것 같은데 잠을 못 잔 거야? 조금. 난 괜찮아. 자, 그럼 산타 노미 방으로? 여기. 똑똑? 산타 노미, 일어나셨습니까, 곰? 똑똑, 산타 노미? 깊이 잠든 모양인데. 똑똑? 산타 노미를 깨우러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곰. 하하! 깨우는 건 내가 전문이다! 깜짝 놀래켜주지! 이봐, 산타놈! 어? 곰? 이게 뭐냐? 산타놈! 산타놈이! 고요한 아침을 산산조각 내는 비명소리. 그것은 바로 사건이다!